발언을 해주실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분들 취재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130개 단체들이 모여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사면 혹은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부는 이재용을 석방하려고 하는 시도, 움직임들을 중단하고 그리고 임기 내에 다시 그런 논의들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약속해달라는 호소,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런 어떤 움직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130개 단체였는데요. 무려 전국적으로 1056개 단체들이 오늘 방역 수칙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연명, 서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7개 지역에서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전국 7개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과 유사한 형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고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명서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 각자 단체의 SNS를 통해서 인증샷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진보연대 박석훈 상임대표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매우 참담합니다. 저희 촛불 항쟁에 앞장섰던 저희들로서는 이런 그 사태 진행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똑바로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야 될 일은 재벌 개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촛불 개혁 더 촉진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 등 이재용을 풀어주는데 너무나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 핑계로 되는 것이 대략 뭐 한국 경제가 어떻다는 둥 또 삼성의 투자가 어떻다는 둥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재용이 구속돼 있는 동안 삼성그룹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역대급 그런 그 수익을 내고 있고요. 뭐 투자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용이 석방돼야 어찌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굉장히 정근대적이고 수구적인 그런 그 이 발상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재용의 사면이나 가석방 등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해 책동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자회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일일이 소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발언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개는 그 발언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1만 5천여 회원들과 함께 재벌감시운동에 늘 앞장서고 계시는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입니다. 오면서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가족들은 기초수급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 부회장이 사면 얘기를 또 해야 된다고 하니 참 발걸음 무거웠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이제 16년, 17년도 여기 촛불 함께 들었을 때 저희가 이재용 사면 안 된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거라고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때 국정농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경유착
이거 단죄받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나라 경제 걱정된다고 뇌물을 제공한 재벌 총수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그 오래되고 거짓된 주장 다시는 안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 역시 불가능한 걸까요? 매우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이에게 법 적용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 정부 여당에게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경유착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 주가 조작이 있었고 분식회계가 동원됐다. 그런데 그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법치주의를 비웃고 정경유착 끊어내자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주장을 외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더 이상 촛불 얘기하기 싫습니다. 촛불에 대한 기대, 희망 정말 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명 같은 것이 단연코 이 정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정부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이 정부의 그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단체들이 항의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혹은 가석방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이 정부 이 마지막 강을 건너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 피해자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또 이 반도체 피해자들과 늘 함께 권리를 주장해왔었던 반올림의 이상수 활동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올림의 이상수입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역사책에 쓰여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돌 하나 나르지 않고 쌓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거대한 규모의 만리장성은 그 시절 진나라 민중들의 거대한 고통이고 피눈물이고 목숨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삼성 반도체 신화는 이건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희의 몽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삼성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입수한 반도체 설계도를 확대해서 체육관 바닥에 깔아두고 색연필로 그려가며 밤이 새도록 설계를 배우던 설계자들, 여러 재료와 공정 조건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조합을 실험하면서 밤낮 없이 연구개발했던 엔지니어들, 숨막히는 생산 목표와 조별 경쟁으로 뛰어다니느라 그 서늘한 클린룸 안에서도 온몸이 땀에 젖어가며 일했던 오퍼레이터들, 설비에 이상이 발생해서 연락을 받으면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라인에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설비 유지보수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수많은 독성화학물질과 방사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잔업과 특근, 야간교대 근무, 주말 근무까지 일했던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삼성 반도체 신화의 진정한 주역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남은 것은 지칠 때쯤 받는 퇴직권고와 병든 몸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황유미를 시작으로 해서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직업병 피해자가 600명을 넘었고 그중 18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피해의 일부입니다. 2019년 정부가 발표한 6개 회사의
암 피해자 숫자는 3,442명입니다. 그 중에 1,178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바로 삼성 노동자들입니다.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불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자원이 투여됐지만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희와 이재용의 미래 전략실은 노동자의 죽음을 단지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민님의 아버지 황상기 아버님이 반올림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삼성은 문제 해결하는 대신 피해자를 사찰하고 회유하고 언론을 통해 괴롭혀왔습니다. 한겨레 20일에 보도된 삼성 미래전략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2012년에 이미 백혈병 발병률이 높다는 게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이간질하고 사찰했습니다.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우수고객 명단이라는 조롱 섞인 이름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반올림과 삼성의 노조만이 아니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을 불온단체로 분류하고 삼성의 노동자들이 후원한 내역을 파악해서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고 사찰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진상공개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노조를 만들려 했던 삼성의 노동자들은 도청과 납치, 감금,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전 그룹을 대상으로 노조 파괴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집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염호석, 최종범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1년 고공농성 끝에 합의한 김용희 해고자를 제외하면 여전히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강행한 삼성물산의 철거로 과천 철거민들이 15년 넘게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약관을 어기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암보험 피해자들이 삼성생명 건물에서 농성한 지도 5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의 중소기업 기술 약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범죄가 발각되면 새로운 가면을 쓰듯 바뀌어왔던 삼성의 최고 결정기구들입니다. 이건희와 이재용을 도와서 삼성의 온갖 범죄를 기획하고 집행해왔던 곳입니다. 이재용과 이건희가 바로 이 범죄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삼성 구조본에서 일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쓴 책을 보면 이 범죄 조직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 내 계열사에서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비자금을 착복하여 관리하는 것, 이건희와 이재용이 정당하게 세금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 적은 지분에도 삼성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며 불이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를 위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벌이고 권력에게 뇌물을 주고 불이한 이득을 챙기는 것,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장충기의 문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언론을 관리하고 정부와 정치인, 검찰과 경찰, 법원과 학계 등을 관리하며 삼성공화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당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불의한 일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범죄조직 미래전략실은 해체됐지만 이름이 바뀌고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벌써 바이오 회계사기 증거인멸로 임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증거를 인멸한 것도 바로 이재용을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앨런 사태를 떠올려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만으로도 이재용이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삼성의 노력에도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이라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가 회계 사기를 저질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재용은 아직 치러야 할 죄가 많습니다. 삼성의 70년 역사는 온갖 불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재벌 총수는 언제나 법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1700만 촛불이 아니었다면 이재용을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삼성의 불법 시대를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잡기 시작했는데 이를 되돌린다면 그 죄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으로 인해 병들었던 한국 사회도 다시 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용 사면은 삼성을 다시 범죄 조직으로 되돌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용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것입니다. 이재용은 아직 감옥을 나올 때가 아닙니다. 네, 반올림의 이상수 활동가님께서 삼성이 그간 해왔었던 악행과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이재용 사면이라는 얘기에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실체도 없는 공감을 이야기하며 이재용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이고 촛불의 역행입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그리고 기자회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맨 마지막에 네 글자만 세 번 같이 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용 석방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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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공감한 적 없다. 이재용 석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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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이 기억하고 있다. 이재용 석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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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 등 우리 사회 경제 정의를 위해서 오랜 시간 애쓰고 계시는 경실련의 권호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경제정책국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권호인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면 또는 가석방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면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가 조금씩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또 집권 여당 의원들도 사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이게 맞는 것일까요? 사면을 주장하는 측은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마치 총수가 국가 경제 위기 그리고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에 꼭 필요하다며 총수 역할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가진 의도는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국정농장 범죄가 삼성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마치 법인과 총수를 일체화시키는 이른바 총수일체론을 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는 삼성 경영 활동 과정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들 재벌 세습 그리고 사익편취 한마디로 자연인인 개인의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호도성 여론을 통해서 연일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호도성 여론은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면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법치주의, 법의 지배 확립 측면입니다. 만약 법이 일개 그 일반인들과 또 막강한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수들 간에 다르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가진 시장 경제 질서는 무너지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역대 총수 어느 하나 구속됐을 때 국가 경제 그리고 기업 그룹 경영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경제는 더욱 성장했고 기업들은 오히려 계열사를 늘리고 더욱더 매출을 확대했으며 기업 가치는 더 증대되었습니다.
오히려 총수 1인이 구속됐다고 돌아가지 않는 그룹이 또 과연 경쟁력이 있는 그룹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다 아시겠지만 후보 시절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절대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계속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저희 그리고 저희 정경유착 근절, 경제력 집중 억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국가 경제에 오히려 더욱 부정적 영향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이 건 외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도 재판 중에 있고 최근에는 또 프로포폴 관련 정식 재판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면이 될 경우에 다른 재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면 우리 특히 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법 자체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한테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공정경제를 외치면서 출범했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과연 우리 후손들한테 법을 수호해라 공정경제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면 가석방의 열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공약에도 언급하셨듯이 부디 남은 임기 동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국민들한테 나오셔서 천명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에 화두 있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님,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님도 맡고 계시고 연대회의의 운영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상현입니다. 예, 현 정부가 탄소 중립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선언만 했을 뿐 목표조차도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가 예,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을 예, 사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정농단 그 파기 환동심에서 재판부는 삼성과 이재용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은 양형에 예,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은 감형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해야 될 사법부가 재판부가 예, 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고작 그 2년 6개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초과된 뇌물 공여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작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올해 한 추석 때쯤 사면받아 나오겠네?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8.15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예, 황당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얘기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 등 모든 것들은 하지 말고 죄값을 정정당당하게 치를 수 있도록 시민사회들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동자들의 든든한 옆집이죠. 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발언을 짧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정부란 말을 정말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은데 제가 하기보단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은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등, 공정, 정의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이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추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수감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은 중대범죄자 이재용을 사면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8.15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사면 또는 가석방으로 남은 임기 국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한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입장을 그리고 결단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성 있는 예방조치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벌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재용 사면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저버리고 이재용 사면을 강행한다면 촛불 배신 정부임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을 석방한다라고 하면 집권 여당과 함께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그리고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된 발언들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따로 발언을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 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수막 뒤에 서 계시진 않지만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간중간에 경실련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우리 진보 3.0 최병현 선생님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역수칙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구호를 한번 외치고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마지막 네 글자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석방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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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공감한 적 없다. 가석방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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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석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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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장유진 진보대학생 내 대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 준 사람은 2년 6개월.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가석방 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 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력 집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가 다름 아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을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술 더 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고 언론에 연이은 이재용 찬가는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는 비단 국정농단 관련 사건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대를 이은 불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횡령 범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 경제범죄법상 취업 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 가능성, 재범 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도 가당치 않다. 삼성이란 기업이 총수가 없다고 일을 못하는 조직이 아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히 훌륭한 경영 성과를 내어왔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사 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이 된다면 이러한 약속을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자기 부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재벌 총수들은 또다시 경제 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며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경제 범죄는 계속해서 극성을 부릴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의 꿈은 또다시 한 발짝 멀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재노동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저지하고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6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네,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은 보도자료 뒤편에 1056개 단체들의 명단이 일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축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자회견 이 무더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더더욱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